미국 형님 100대 기업의 PSA 2020년 말에 제일 최초로 제가 집어넣은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거 PS, Public Storage인데요. 관리하는 기업이 굉장히 까다롭고 잘돼 있습니다. Public Storage라고 미국에 여행 오시거나 가보시면은 오렌지 건물이 있어요. 때로 1층, 2층에서 미국 사람들은 뭐 자기 소유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행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사도 자주 합니다. 직업 때문에 동부에 있다가 서부에 가기도 하고 서부에 있다가 동부에 가고 남부에 가고 뭐 시애틀 요즘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물건들을 팔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삿짐이 간단해요. 그래서 30평짜리 집에 있어도 뭐큰 트럭 한두 대면 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 네 다섯 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스토리지에 뭐한 달에 몇백 불씩 내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한번 거기 들어가면 잘 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차지가 되고 있는 거죠. 매달 매달 그냥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스탁 프라이스가 저 예상치 못했습니다. 뭐 많아야 2, 30%. 윈 네이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55%나 성장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한 2, 3, 20%면 좀 많이 오르. 왜냐하면 디비던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420불 선이고 오늘도 한 1.70% 올려. 원래 이런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거라고 같아요. 레브누 같은 경우도 17% 올라가는 거죠. 디비던 일드 같은 경우는 1.94%. 그죠? 타겟. 근데 디비던도 주고 배당금도 주고 주가 는 1년에 55%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하신 처음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우즈님 감사합니다. 예, 따끈한 차. 따뜻하지는 않네요. 타겟 프라이스가 530불입니다. 아직도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내고 떨어질 때 폭락을 하지 않고 올라갈 때도 뭐 폭등하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곰같이 나르는 손은 아니더라도 곰같이 또는 성실하게 자기 갈길 쭉쭉 가는 그런 기업이 PSI니까 여러분들이 5월달에 또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런 변동성을 싫어하시거나 나는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이런 변동성 중에서 다시는 너무 힘들어 이러신 분들은 아마 생각을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서 오늘 미국 형님 100대 2020년에 발표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늦은 게 아닙니다. 늦은 거.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대상이다. 뭐 앞으로 1년 있다가 다시 55% 올라갈지 뭐 다시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신뢰를 할 때,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말과 행동 일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그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폴폴의 높은 키의 종형을, 추가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